네, 지난해 LA시의 공식 인구수 거의 400만 명입니다. 그런데 시의원 수는 고작 15명뿐입니다. 시의원 몇 명이 마음만 먹으면 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시의원, 바로 LA시의원입니다.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밸리 지역 시의원 선거가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. 보궐선거에서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. 벤 박, 한인 민주당협회 이사장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. 또 다른 한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신선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. 또 한 번 한인 정치력 신장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